지금 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예. 예,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포스코 인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에 사셨어요? 57,200원, 20%. 네, 언제쯤 사셨나요? 3월 25일요. 오, 정확하세요. 3월 25일에 57,200원쯤에 사셨는데, 이 종목 비중 20%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날, 한번 미스터 진단을 보고, 네. 포스코인터가 뭐 7자가 보인다 이래서 샀는데, 네. 그게 계속 줄줄줄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많은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쵸.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반등 목표치를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 나와서 원금 회복하면 지금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 이 종목 아마 7만 원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언제쯤에는 반등이 나올지, 원금 회복 가능할지 여부 포커스 맞춰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간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주가 패턴이 있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6, 7, 8월 달에 이상하게도 포스코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쵸. 뭐 포스코 앞자리만 들어가면은 그냥 이유 없이 올랐거든요. 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결국은 이런 뭐 엠텍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수급이 끌어올린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나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레벨단에서는 부담 없는 레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 정도의 주가 퍼포먼스는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하고 있는 게 상사업인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철강 트레이딩 사업이라든가 뭐 LNG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가 절감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광구로 알고 있는데 그 광고의 재고 자산 차익에 대해서 실적이 좀 약간 우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 간마다 약간의 이제 뭐 전쟁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유가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어떤 급등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주가 퍼포먼스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사실 정유주 흐름과도 약간의 괴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볼 때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4만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단기간이라 했는데, 5월 달 안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5월 이달 달 안에. 안으로는 불가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작년 7, 8월 달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매물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동반 수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포스코 관련된 주식들이 어떤 밸류업이 되면서 올라가냐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레벨업되는 구간으로 올라갔냐 그거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 이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실제적으로는 좀 적어 보이는 게제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투자를 조금은 더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뭐 자금이 급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아마 조금은 또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은 목표가까지는 좀 걸릴 거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네. 한번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단 해 드렸습니다. 근래 들어서 몇 해 전부터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들 갈 때 우르르 포스코, 카카오 그룹주들 갈 때 우르르 카카오. 예전에 효성도 그랬었고 한화도 한 차례 그랬었고, 근래 들어서는 LS 그룹주들이 또 그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는 듯 보이는데, 또 그런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오랫동안 쉬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랜만에 좀 들여다봤습니다.